지금까지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 빌런 박지의 화보 리뷰를 9월 중 하게 됩니다. 박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단발에 니삭스 초커를 하는 그는 대체 어떤 사진을 찍으며 화보를 낸 걸까요? 리뷰 곧 시작합니다. 우린 살면서 수많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용돼요. 이 대상의 정체를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공포의 심연을 여러분과 함께 개봉해보려 합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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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재령식에 함께 해주실 김앤팔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재령이 들어가기 전에 제품 구성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박지 화보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로마이드가 맞겠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뽑아주시죠. 꼭 제가 뽑아야 됩니까?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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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색을 봤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같이 펼까요? 얼굴에 자기가 그려놓은 만화책을 엎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밖에서 가위나 칼로. 참고로 그 박스 살구가 똥싼 뒤 이렇게 하는 자세를 계속 취하는 박스더군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앤팔. 이 칼을 써도 되는 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쓰는 도구들은 모두 버립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너가 해주세요. 전 할 수 없어요. 같이 잡죠. 놈이 진짜 뭐를 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여름이었다. 입에 물고 있는 건 메론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내 고추가 기분이 정말 더럽군요. 정말. 그럼 첫 번째 패키지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일 수도 있어요. 아니 씨발. 아 씨발 표정을 보세요. 다행입니다. 여름이었다 공책이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박지 전화번호 있습니까? 전화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박지군, 저는 와나나입니다. 지금 저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당신의 굿즈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궁금하게 생겨서 전화를 드렸어요. 뭔데요? 본인은 본인의 성별을 남자로 여기십니까? 여자로 여기십니까? 아이고, 허브에 나오는 대로 당연히 남자죠. 여보세요? 말 없어. 그렇다면 박지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본인 굿즈에 네. 왜 브래지어와 네? 원피스를 뭐라고? 하고 있는 본인이 있는 거죠? 아 그거는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본인은 맞지 않습니까? 본인 캐릭터가. 아
아니에요. 이 박쥐 팬분들께서 박쥐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샀는데 박쥐 굿즈가 아닌 다른 굿즈가 들어있었다고 기만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제 굿즈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본인은 왜 남성을 강조하면서 브래지어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시고 남자가 입는 나시고 네, 원피스는 그 뭐죠? 밑에까지 안 나왔잖아요. 네. 그게 원피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타구니가 존나 긴 겁니까? 그 너무 오버사이즈인 그 티셔츠.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점이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울 수 있군요. 잘 쓰는군요. 이거요. 왜 그러십니까? 나 그런 농담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사진입니다. 아니, 그냥 무릎 꿇고 있는 박쥐 사진 아닙니까? 전화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시죠? 본인이 네네. 무릎을 꿇고 있는 화보집 네네. 사진의 문제인데요. 여기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무엇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분 캐릭터인데요. 예? 예? 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요. 저 혹시 방송 보고 계십니까? 예, 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얼마에 잠시만요. 빨리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할머니 몰래! 할머니가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그림! 저 그림 왜요? 왜요? 아니, 이 그림은 뭐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롤로그였습니다. 아, 씨발! 다 드셨구나, 씨. 잠시만, 이 새끼 진짜. 혹시 다음 거 리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약간 고개 갸우뚱 느낌이거든. 약간 학교에서 전학생?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걸 노렸을 겁니다.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이제야 날 봐주는구나. 편집자분은 방금 제 얼굴에다가 로드 롤로 한번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씨, 양면이에요. 이제야 여길 봐주는구나. 이 사진의 컨셉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이 컨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이 컨셉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이제 드디어 본편입니다. 수위가 있다고 하는데. 수위가 있다고요? 뒤에는 본인의 시그니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앞에는 아까 그 저희가 처음 봤던 그 이미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금기걸입니까? 이 새끼가. 무릎을 꿇은 박쥐 아까 봤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도시즘을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가락을 주의해서 봐주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 왜 그러겠는가? 어디 된장찌개는 어디 갔는가? 된장찌개엔 콩이 들어가는가? 된장찌개엔 콩이 들어가는가? 된장찌개에 콩이 들어가는가? 진정, 진정. 진정하십시오. 난 저 당당한 표정이 싫어요. 진짜. 그 와중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저 옷 제가 제 집에서 술 먹고 가져간 옷입니다. 네 거예요? 도둑질한 옷이라고요? 제 사이즈니까 저렇게 큰 겁니다. 네가 문제였구나. 저거 저렇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저 레이어 옷용이에요. 이 컨셉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길 봐주세요. 아, 이걸 왜 못 봤죠 우리? 아마 이 책에서의 최고 수위는 이 사진이었지 않을까. 문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보이고요.
팬티 보인다. 네? 여보세요? 야, 그거 팬티 아니야. 그럼 뭐죠? 속바지이지 않을까? 네? 바지를 입는데 왜 속바지를 입는 거죠? 아니면은 내복이지 않을까? 추워서 입는? 춤에 씨발 색을 드러나는 옷을 찰지를 말해야지 새끼야! 내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 화보 리뷰를 하게 해준 차마 자기 집으로 받기 싫다고 리뷰해주는 대신 우리 집으로 부르게 해준 레진코믹스 애늙은이 작가이자 현재 잔불의 기사를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는 환댕 작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 집에 보내줄 거예요.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화보에 대한 리뷰를 만간에 박지와 어? 박지? 괜찮던데 나? 라고 말했던 제 군대 동기 한 명을 불러서 리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차가 있다고. 만약 전화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개인톡이나 문자로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냈어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거. 박지군, 이거 방송에서 보여줘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이거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이 정도는. 아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 반응이 좀 귀여운데. 가만 있어.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잘 봐. 따라라라란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스.